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입니다. 네, 주말이 가까워지면 박 차장님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오늘 주말에 좋은 일 있으신가 봅니다. 아, 주말에 야구가 취소됐어요. 어? 야구가 이제 5월 달에 개막이 되면서 네. 저희 사회인 야구도 한 리그 하나가 취소가 돼서 5월 달에 개막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주말에 예정돼 있었던 야구가 취소돼서 약간 기운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올랐고 오늘 저희 벤키스에 좀 많이 와주셔서 예. 그래서 기분은 좋네요. 벤키스. 네. 유튜브? 네, 유튜브에 많이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별 관심 없고요. 저만 관심 있어요. 주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대부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예.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오늘 1000억 정도 샀고요. 개인은 오늘 155억 순매도. 정말 오랜만에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340억 정도 팔았고요. 네. 개인은 400억 매수, 기관은 200억 매수. 뭐 수급이 수급에는 별로 특별하게 네. 특이사항이 없네요. 많이 산다거나 뭐 안 산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팔았다라는 네. 거, 이게 약간 특이 상황이고. 저는 누가 얼마나 뭘 샀는지 듣기는 듣는데. 네. 그거 들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즉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다. 네. 숫자로는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뭐 그 정보가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오늘 샀다고 해서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또 기관이 팔았다. 그러면 결과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곰국 끓인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시려나?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이후에 그거의 파급 효과 내지는 추측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잘 모르겠어요. 듣기는 듣는데도 일단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면 장 마치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나 외국인이 뭐 오늘 산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뭐 들어온다라는 추이를 파악을 해놓으면 네. 외국인이 뭐 산다 외국인이 뭐 한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샀다. 그럼 내일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 뭐 삼성전자 또 사겠구나 이런 거 뭐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포츠 네. 중계 같은 거죠. 뭐 그렇죠. 같이 보면 그렇죠. 사회 말에 누가 나와서 안타 쳤으면 친 거지. 그게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넌 야구 보지 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예. 아 그렇고요. 오늘 환율은 2원 50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오른 것만큼. 오늘 하락을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지수가 상승한 거는 유가가 반등을 했고 어제 유가가 반등을 했고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뭐 1분기 실적이야 뭐 좋을 수도 있겠죠. 큰 영향 없으면. 눈높이가 엄청 낮아져서. 근데 문제는 네. 2분기에 터질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게 뭐 오늘 시적 나온 종목들이 시적 좋게 나와도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하락을 했고요. 네. 뭐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미국 시장과 좀 비슷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유가가 오르고 미국 시장에서 시적 좋은 종목들이 뭐 급등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도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네. 뭐 유가가 오르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이란 애들이 까불면 그냥 쏴버리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전인가? 예. 뭐 이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고속정이 그쪽 지역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데 그 혁명 수비대 그 배들이 뭐 비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주변에서 까불까불 했나 봐요. 훈련하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쏴버리라. 우리 훈련 방해하면 그렇죠. 그게 유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건드리면 지금 이란산 원유는 사실 세계 시장에 많이 판매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재 때문에 일본이랑 한국 정도만 뭐 이제 팔 수 있는. 근데 그것마저도 뭐 안 산다 뭐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란이 문제가 생기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중동 말이에요. 전체가 그렇죠. 다시 흔들흔들 미국이 하게 이란을 때리면 이란은 사우디를 때릴 거고 뭐 그렇게 되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 유가에는 도움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유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알겠어요.
오늘 중요한 뉴스는 시작하자마자 1분기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 한국은행에서. 네, 예.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1.4%. 뭐 예상보다는 이제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게 전분기 대비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는 이게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년 전 거겠죠? 네. 예. 네. 1년 YOY로 네. 알고 있는데 좀 이건 확인 한번 해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질적으로 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민간 소비에서만 6.4%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비가 GDP의 지금 3.1%포인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가 전년이랑 비슷했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한 1.7% 정도 플러스가 난 거죠. 그렇겠죠. 뭐 이건 예상이지만 그래서 아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좀 줘서 이렇게 된 거다. 나머지는 모두 다 선방을 했고 네. 이제 문제는 2분기인데 문제는 2분기 이제 4월부터 우리나라는 괜찮아졌지만 네. 미국, 유럽 이런 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수출도 벌써 4월 20일까지 27%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3월에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3월에 네. 고용이 안 좋아지면 4월에 소비는 사실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면서 걱정스럽지만 시장에는 전혀 뭐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거 발표하고 야 발표해서 악재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좀, 보였습니다. 원유 시장과 관련한 건 요즘 이제 이게 가장 한동안에는 코로나 시황으로 주가가 들썩들썩했는데 요즘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원유의 시황과 가지고 그게 주식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다른 뉴스는 있었어요? 기름과 관련한? 오늘 재밌는 뉴스 제목 기자들도 사실 뉴스 제목 따는 거 되게 고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약간 예, 재밌는 게 있었어요? 낚시성 사우디가 원유폭탄을 미국의 원유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약간 원자폭탄 느낌도 나고 원유폭탄은 또 네, 뭐예요? 지금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가 자기 트윗에 이제 SNS에 사우디로부터 원유폭탄이 오고 있다. 5천만 배럴 그러니까 걸프 지역에서 유조선 20척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원유를 가득 채우고? 네네. 이 트렉스닷컴이라는 이 유조선의 경로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네. 그 홈페이지가 있나 봐요. 그거 왜 추적해요? 뭐 잘 가고 있는지 뭐 언제 도착했는지 그렇지, 뭐 그런 그렇지. 거를 뭐 보낸선이 잘 가는지 그렇죠. 오래 걸리니까. 네. 그 트렉스닷컴 그래픽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사우디로부터 20척 정도의 원유선이 오고 있다. 이게 200만 배럴 정도 이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배럴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이건 뭐 미국이 수입한 건 맞다라고 해요. 미국이 수입한 건 맞는데 사우디가 이때다 싶어서 빨리 선적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멕시코만 일대에서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찼다라고 해요. 네. 5월 20일 정도면 그게 저장 공간이 바닥이 나는데 5월 20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만기일 전날입니다. 엊그저께였잖아요. 4월 20일이 그게 5월물 만기일이 4월 21일이었고 그렇죠. 6월물 만기일이 5월 21일인데 7월물이 근월물이 되기 바로 전날. 그렇죠. 예. 아니죠. 5월 20일이니까 6월물 만기. 그렇죠. 7월물은 근월물이 그렇죠, 됐죠.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런 그날 네.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엊그제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이미 가득 찼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예약 공간이 가득 차서 그렇지 네. 한 쿠싱 지역이 70-80% 정도 가득 찼고 20%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배들이 도착하는 족족 채워질 거 아닙니까? 왜 원유를 지금 이럴 때 원유를 왜 사오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미리 계약을 해놓은 거겠죠. 미리 계약을 해놓은 거고 사우디는 옳다 싶어서 빨리 실어서 보낸 거죠. 그럼 유가 더 떨어질 텐데 사우디는 그래도 좋아요? 좀 조절 좀 하지 선수들끼리. 자기네들은 공간이 없겠죠 쌓아놓을. 아 사우디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걔들이 뭐 지금 하여튼 그래서 유가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지금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석유 시장은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언제 한번 저 원유 선물 거래 쪽 원래 하시던 분들이나 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모셔서 저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하고 실제 한번 실제 실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즉
원유를 받아가도록 하고 있잖아요. 실제 거래하는 날 선물을 청산하고 나면 이제 현물 받아야 되잖아요. 현물 받을 때 드럼통 값은 누가 내는 건지도 궁금하고 요즘 보니까 원유 가격보다 원유 담아놓는 드럼통이 더 비싸다고 그거 누가 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네. 혹시 안 받아가면 그건 수배를 하는 건지 현물 지난번에 현물 안 받고 싶어서 지금 마이너스에도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기본 상식으로는 택배 오는 거 안 받는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그러니까요. 회원사 간에 뭐가 있겠죠. 있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오늘 꽤 많았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 예. SDS, 현대글로비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네이버 우리가 이름 되면 대표적인 업체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각각 어땠어요?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눈높이가 엄청 낮아져서 그거야 예상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요.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계속 난 거 이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들이 예상치보다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고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네이버가 네. 실적 발표하면서 얼마 전에 아침 방송에 네이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웹툰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예. 웹툰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고요. MAU가 6,400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집에 있으면서 아빠는 넷플릭스, 애들은 웹툰. 우리 그렇죠. 집이 딱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예. 온라인 매출도 뭐 이제 페이 쪽, 엠페이 쪽 이런 쪽이 좋으면서 네. 꽤 실적이 좋았다. 반면에 SK하이닉스도 서버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ASP 상승하면서 매출 잘 나왔고 실적도 잘 나왔는데 네. SK하이닉스는 야 이러면 또 하반기에 또 안 좋아질 거다. 미리 땡겨서 사간 거니까 사간 게 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 좋게 나왔고 어제 미국 증시 마치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시간외로 지금 많이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의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잘 나오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었고 환율 효과 환율 효과 때문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2분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 현대차는 실적 발표하고 좀 밀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코카콜라 정말 계속 올리는 것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코카콜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네. 콜라 마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저의 남은 저는 인생은 반은 추억이고 반은 가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죽을 때는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 가오가 어떻게 남죠? 결국은 추억밖에 안 남는 거죠. 네네네. 사람이 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추억이 남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가오 안 상하게 하려고 펩시 안 드시고 가능하면 콜라 정도는 좀 좋은 거 먹자는 주의인데 너무 네. 비싸요. 펩시보다. 가게 가서 한번 보세요. 주식을 좀 사서 헤지를 하시는 게 콜라도 오르고 LG생활건강도 오르면 헤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그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영업 잘 하셨다니까.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뭐 채팅창에 막 이제 뭐 사망했다 설 막 돌고 있던데 네. 4시쯤에는 진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모 신문에서 단독으로 이제 나왔는데 확실히 사망했다가 아니고 네. 뭐 북한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것 같다라고는 거였고 오늘 나온 뉴스들 좀 정리를 해보면 북한의 네. 노동신문에서 시리아 대통령의 답전을 보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노동신문이 직접적으로 노동신문이 우리 김정은 위원장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예. 그 태양절이죠. 태양절에 시리아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전을 어제 보냈다. 그러면 네. 살아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노동신문에서 했고요. 네. 미국의 합참 차장 존 하이튼이라는 사람이 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중이다. 의심할 여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예. 일본의 어떤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요원이 코로나 확진을 네. 받아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원산에 가 있다. 원산에 별장에 가서 원격 근무를 치료 중이다. 원격근무? 원격근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 김정은이 확진된 게 아니라 경호원이 확진해서 아무래도 평양에 사람이 많으니까 경호원이 확진됐으면 경호원을 원산으로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근데 평양에 가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사람이 없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지금 알겠어요. 강원도에 굉장히 많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거의 확진자가 없고 한산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원격근무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네.
이 뭐 오늘 사실 장중에만 보면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외환시장일 거거든요. 확인이 돼야 반응하죠. 그렇지만 이런 보도가 나와서 확실하다면 외국 딜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NDF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NDF도 뭐 크게 아직은 특별히 네, 특별히 움직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간 외 정도만 방산주들 좀 방산주들이 오르고. 급등하는 뭐 그 정도만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처장이었습니다.